자, 평택 국제 중앙시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오시면요, 예, 색다른 아주 이색적인 옛 철길의 골목길이 있습니다. 예, 지금부터 철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곳입니다. 네, 바닥 보이시죠? 이게 옛 철길입니다. 네, 철길의 이 골목 사이로 철길을 따라서 벽화 거리도 있고요. 색다른 볼거리가 있는데, 네,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평택시 송탄입니다. 송탄. 지금 이 송탄에 옛 철길을 활용을 해서 지금 철길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. 자, 이 철길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상징물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옛 철길 주변에는 송탄 국제 교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. 국제도시 우리 평택시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기차길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또 조형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또 철길 옆에는 이렇게 현대식 건물도 있지만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오래된 건축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철길 옆으로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에는 지금 만추의 가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철길을 따라 산책로도 있고요. 또 옆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가을 단풍도 이렇게 아름답게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